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방지턱 넘는 느낌 어때요? 잘 들어와요? 네. 스무스하죠? 네. 스무스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 총무님한테 확인서서 시켜줘야 되니까. 이미 점검. 네. 자, 고급차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승차감이나 정숙성을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네. 미미가 안 좋으면 진동에 의해서 소리도 좀 나고 네. 차체 떨림도 있고 네. 진동도 있고 그래요. 네. 자, 드라이버 상태죠? 네. 브레이크 밟고 있습니다. 네. 잡아보세요, 핸들. 뭐, 기타라나 미동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차는 10만 키로지만 18만 키로 탄 에쿠스 2와 동일한 연식. 네, 부산으로 간 거야? 부산으로 시집 갔죠? 네. 그 차도 정말 좋았잖아. 키로수 18만 키로인데. 네. 그죠? 근데 얘는 10만인데도 얘도 너무 좋네요. 10만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18만 키로나 이거나 컨디션 차는 없어. 뭐 18만 키로가 키로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상태가 나빠야 되고 네. 이게 키로수가 적으니까 좋아야 되고 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관리 상태. 맞아. 돈을 좀 들이면서 탔느냐 네.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름만 넣고 탔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예, 다른 거 없어요. 자, 70km 이것도 세팅 해봐야죠. 네. 그 차 같은 경우도 14에서 15km 때 나왔어요. 똑같은 구간에서. 네, 맞아요. 이 차도 그 정도 나와야 정상이겠죠. 네. 물론 이제 타이어에 따라서,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는 똑같아요. 네. 그 차나 이 차나 19인치 스펙이고 똑같아. 뒤 앞 245, 뒤 275, 폭이 275거든요. 뒤에는 똑같은데 네. 어떤 타이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날 그날 바람 부는 방향이 다르잖아. 네. 기후에 따라 틀리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한 14km 때 나올 거예요. 뭐 특별히 차가 이상 있지 않는 한은. 예. 자, 이 차 이름 뭡니까? 불러줘 보세요. 이건 2014년 에쿠스 플러스 네. 380. 네. 익스클루시브 13년 10월 등록입니다. 네. 14년 중에 13년 네. 10월 등록. 네. 앞전에 시집간 18만 키로 에쿠스도 네, 똑같죠. 연식이 똑같습니다. 색깔까지 네. 똑같아요. 네. 그 차도 옵션 좋았지만 이 차도 옵션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와 비교했을 때 그 차는 후석 모니터가 있어요, 여기. 아, 맞아요. 있었죠. 네. 이 차는 그거는 빠졌어. 아. 요 건들면 안 되는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근데 후석 뭐 모니터 근데 있어 봐야 뭐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여기 있는 기능 뒤에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DMB도 시원찮고 그래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할 게 없어 사실은. 그냥 뭐 어쨌든 폼이고 회장님들 뭐 가끔 DMB 틀어주면 네. 그 뭐 DMB 볼 시간이 있겠어요. 업무가 바쁘신 양반들이 소리만 듣고 하는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뒤에 나오거든요. 네. 뒤에다 내비 나오면 뭐해? 맞아요. 운전자가 필요한 거지 뒷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고스트 도어 있죠. 네. 문 덜 닫기면 닫히는 거 고스트 도어 이 차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와 네.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HUD 네. 풀 컬러 지금 이제 이 차가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돼요. 차간 거리까지 맞춰서 알아서 가가면서 합니다. 네. 누를 때마다 이제 칸이 바뀌죠. 네. 이렇게 되고 HUD 풀컬러 HUD 되고 내비 설정하면 목적지 설정하면 방향까지 뭐 몇 킬로에서 뭐 우회전해라 몇백 미터에서 우회전해라 다 나오고요. 네. 차 지나가면 이제 후측방 사각지대 경보죠. 네. 사이드 미러에도 알려주면서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알려줍니다. 이건 차선 이탈 네.
제가 켜놨거든요. 방향 지시등 없이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요란스럽게 울어댑니다. 그렇고 이 블루링크 있죠? 네. 블루링크 있고 하이패스 네. 미러 스마트폰 네. 시동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차도 들어갔듯이 네. 근데 그 차와 옵션이 거의 동일해. 거의 진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뒤에 모니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고 뭐 그런데 메모리 있고 네. 자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누르면 스포트 RPM 쭉 올라가죠. 누르면 스노우 네. 한번 누르면 노멀 여기 나오잖아. 노멀 네. 나오고 이제 화면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보로 들어가서 바꾸면 차고 정보 누르면 이제 차고 올리면 차가 올라가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모드를 이거를 드라이빙 모드로 바꾸면 아마 보충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노멀이잖아. 네. 한번 누르면 스포티한 주행과 견고한 승차감. 차도 좀 빠릿빠릿하게 나가면서 이 밑에 그 서스펜션 느낌이 조금 하드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큰 적은 없어.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스노우 모드죠. 미끄러운 네. 길에서 차가 이제 조금 이 악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응답력이 좀 늦어. 스베로 하면 안 되니까. 스베로는 일본 말인데. 그죠? 자, 노멀. 노멀은 이제 평상시 요 네. 모드로, 노멀로.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한 뭐? 자감. 안락합니까, 근데? 너무 안락해요.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로 부드러워. 그러면 여기 있는 문구하고 똑같은 거네? 네.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한 승차감. 동일한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이건 내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 현대 거짓이 지어낸 거지. 거짓이었어요. 똑같이 그죠? 근데 이거 아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단단해져 이게. 좀 고속주행에서 내가 좀 쏘고 싶다. 오늘 네.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차로 좀 풀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눌러놓고 이렇게 차도 좀 쭉쭉 나가니까 이 차가 가벼운 차입니까? 무거운 차입니까, 총리? 무겁죠. 대형 세단이니까 무겁죠. 네. 무거운데 의외로 저 밟으면 잘 나갑니다. 마음 먹고 밟으면 네. 뭐 소나타, 그랜저 이 못 따라와요. 아무리 이 차가 되게 둔해 보이고 안 나갈 것 같잖아. 네. 이게 물론 이제 5.0도 있지만 우리가 네. 5.0도 에쿠스 많이 돌았죠. 네네. 이거는 3.8입니다. 334마력입니다. 출력만 하더라도. 그리고 마음 먹고 밟으면 되게 잘 나갑니다. 되게 잘 나가고 이 차가 250km까지 나가. 근데 더 나갈 수 있는 차인데 속도 제한이 걸려. ECU에 의해서. 안전상 안전 최고 속도 250에 독일차들도 보통 보면 250에 속도 제한에 걸려. 내 차도 걸려 있어. 250에 네네. 250km까지 뭐 밟을 일이 있어요? 근데 없죠. 없지만 못 나가서 안 밟는 것과 나갈 수 있는데 안 밟는 건 다르거든. 그랜저 250 나갑니까? 3.3인들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근데 사장님 배기량이 커가지고 자동차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이거 얼마나 나와요? 자동차세가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부과를 하죠.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신차였을 때 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100만 원 선 정도 됐었어. 근데 네. 지금 이 차는 연식이 10년, 차량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자동차세가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혜택이 2000cc 소나타 네. 새 거 뽑는 뽑았을 때 그 1년 자동차세와 거의 유사해요. 50만원대니까 1년으로 치면 20몇만원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또 혜택이 유사다. 있어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무리 연식 있지만 네. 3800cc 대형 세단 타면서 네. 소나타 2000cc하고 세금이 비슷하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당연히 너무 좋죠. 그죠? 산타페도 다 2000cc고 소렌토도 그렇지만 네. 그런 차들도 하고 세금이 비슷하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차들이 이 차처럼 나이가 10년 정도 됐을 때는 뭐 20몇만 원밖에 안 나오겠지. 네. 52만 원에서 50% 깎이면. 그렇죠. 그래 생각하면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면 대형 세단 타면서 맞아. 1년에 뭐 50만 원대 안 쓰고 그죠? 아, 그럼요. 어떻게 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건 좀 들 수 있습니다. 타시는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감안하셔야죠. 네. 특히나 시내 주행. 시내 주행. 근데 장거리 위주로 네. 고속도로를 좀 많이 즐기시고 여행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아. 고속도로 연비는 나쁘지 않아요. 나도 탔지만 네. 110km 크루즈 하면 이 트립상에 14km 때는 보여줘. 띄웁니다. 예, 저 확인했잖아요. 여기 70km 도로나 이제 70이나 100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연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형 세단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네. 그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수리비나 뭐 부품값 이런 게 좀 비싸지 않아요? 수리비나 부품값이 조금 조금 더 올라가긴 해. 근데 네. 또 수입차들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보다도 그 작은 차들보다 이 차가 더 부수가 더 싸요. 에쿠스나 EQ900 부품값 안 비쌉니다.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가는 거 네. 일반 뭐 그랜저급과 별 차이 안 나고 뭐 하부 부싱 교환한다. 네. 뭐 노후암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노후암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주철로 된 일반 차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해.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는 또 아니야. 뭐 한 10몇만 원 하나 모르겠네 한쪽에.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안 비싸고 이게 에어 쇼바라 그랬잖아요. 네네. 에어 쇼바 장착된 차를 우리 중고로 살 때 많이 겁을 내요. 보통 우리 고객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없는 걸 원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재생이 또 다 나와. 재생품 싸요. 그리고 쓸만해. 괜찮아. 나도 교환해봤지만 네. 재생품도 나오고 뭐 중고도 찾으면 중고도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제품을 재생품을 적절히 쓰면 네. 뭐 개당 뭐 부품값 뭐 그렇게 안 비싸 한 2, 30만 원대 이제 현대나 센터 들어가면 신품으로 네. 가면 비싸겠지 한 짝이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한다든지 부품값이 그렇게 해요 네. 보통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 재생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잘 안 나가요 운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도로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네. 제가 그때 탔던 에쿠스하고 에쿠스 리무진 같은 경우는 20만이 다 넘었는데 한 번도 에어서스 안 갈았어 한 번도 안 갈고 탔어. 무려 이런 좋은 환경, 네. 쭉 뻗은 길, 시내도로 뭐 이렇게 뭐 방지턱 많이 있고 매너 뚜껑 있고 이런 도로가 아닌 외곽 위주로 타니까 이제 물론 수명이 좀 더 내구성은 내구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도로에서 타는 차량들이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네. 기계는 고장 안 날 수 없잖아요. 천하의 S클래스 뭐 좀 싼 거 해봐야 1억 몇 천이고 비싼 거는 S도 2억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비싼 차들도 고장 다 나. 올해 더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7 시리즈나 S가 국산 대형 세단이 내구성 되게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고장이 나도 수리비도 싸고. 맞아, 맞아. 되게 쌉니다. 그런 건 있어. 근데 능력껏 이제 뭐, 좀 이렇게 먹고 살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S클래스 뭐 타면 좋죠. 자,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타도 국산급 대형, 네. 이 대형 세단급만 타도 EQ900, G90, 에쿠스 네. 뭐 얼마나 조용하고 안락해요. 맞아요. 조용하죠. 네, 너무 좋아요. 차 미끄러지듯이 가잖아 차가. 네. 이런 도로 이음새를 넘더라도 되게 안락하죠. 타이어 굴러가는 소음 낯나죠. 제가 아침마다 여기 출퇴근 하잖아요. 충분히 뭐 이대로 네. 출퇴근하지. 모닝 타다가 이거 타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래, 우리 요즘 이제 좋은 차를 이제 에쿠스나 이런 차들 제네시스나 그죠? 네. 하다 보니까 총무님이 이 좋은 차들의 눈을 떠가지고 다르거든. 이제 운전자도 만족하지만 옆에 타는 애인이나 뭐 아버님이나 뒤에 타는 어르신을 동승자가 탔을 때도 똑같이 만족을 하잖아. 우리 더 만족하지 운전하는 맞아요. 사람보다. 근데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식 있는 차를 하더라도 네. 급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괜히 비싼 게 아니다. 뭐 새 거가 이 차가 1억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네. 1억에 지금 오늘 방송 가격 뭐 해봐야 1600만 원대 올라갈 건데 네. 괜찮죠. 솔직히.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감가가 그만큼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다 돼 있고 뒤에까지 다 풀럭 다 돼 있고 솔라글라스 다 고급차니까 솔라글라스 다 들어가 있고 전자식 기어봉이죠. 신형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네. 메모리 시트, 여기 뭐 통풍 및 열선 시트, 네. 얘기했던 거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네. 네. 다 있어. 다 있고. 뒤에도, 뒤 측면, 전동 코트는 소리 없이 내려간다. 이 고급차는 이래야 돼요. 조사가 이게 무슨 막 드드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려볼게요. 네. 자, 다시. 조용하죠? 올라가는지 모르게. 전 사회 뭐 하시는 거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 이제 우리 아버님이든, 이제 뭐 이래서 뭐 장인, 장모님이든,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든, 뒤에 모셨을 때 네.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커튼에 내려가 있어. 여기서 이제 운전석에서 컨트롤해서 딱 올려주는 센스. 애기 엄마가 타더라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선쉐이드. 뒤에도 소리 안 나네? 너무 조용했네. 그죠?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소리 안 나요. 딱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소리가 착각 나는 거지 네. 내려가고 올라가는 동안은 소리 안 나잖아. 또 이 차는 또 선루프가
있어요. 앞전에 18만 킬로의 쿠스는 썬루프는 빠졌어. 뒤에 아~ 모니터는 있었지만 아~ 이 차는 모니터가 없는 대신 또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원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옵션이지만 별 이제 신경 안 쓰신 분도 있어. 썬루프가 뭐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한테는 네. 별 뭐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고 일단. 네. 자 그리고 뭐 옵션 다 얘기했죠. 그리고 네.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 핸들 네. 좀 깨끗하지 않아요? 핸들 깨끗했고 깨끗하지요. 네. 그리고 핸들 복원했죠. 여기 아~ 스위치 테두리 있죠. 네. 깨끗하죠. 아, 에쿠스가 다 하셨어요? 에쿠스가 이게 고지병이에요. 손 이게 사용감이 잘 생겨. 근데 그런 것들을 뒤에가 싹 다 복원했습니다. 와우. 운전석, 조석 뒤에 스위치 여기 부분 있죠. 네. 테두리 보충영상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복원했고요. 시트 타고 내리는 부분도 살짝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복원했고. 자, 평균 연비도 이제 14km대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14km대는 일단 나오네, 나오기는 그죠? 우리 네. 이제 목적지 다다르고 있잖아요. 네. 70km 정속 주행 시, 자, 에쿠스라 하더라도 14km대 보면 됩니다. K7 3.3이 그때 15km대 나왔잖아. 네. 그럼 K7 3.3하고, 이거 3.8하고, 한 1km 정도 차이밖에 안 나. 네. 그래 따지면. 네. 그죠? 근데 K7이 뭐 2.4 같으면 연비가 좀 더 좋았겠지. 큰 차이 안 납니다. 이 탄력 주행에서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그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 차량이에요. 네. 양해를 이제 구해서 여기 이제 스위치 류 이제 복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셔서 복원 다 했고요. 핸들 복원 다 했고 이제 정비 파트에 가서 이제 송품 파트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연휴 끝나고 첫날이죠. 네. 정비소가 너무 바쁩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촬영은 지금 리프트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촬영은 힘들고 제가 이제 목록 적어서 메모해서 이런 부분 점검과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정비사님 해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임팔라 차량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딴 차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임팔라가 좀 확률이 높습니다. 임팔라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고 안락한 거기에 컨디션까지 제가 한번 타봄으로써 네. 검증된 에쿠스로 오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